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노 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노노 위정편 5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맹이자 문효한데 자활 무인이라. 번지어 러니 자고지활 맹손이 문효 어안을 아대활 무이라호라. 번지활 하위야 있고 자활 생사 지일에 하며 사장 지일에 하며 재지 일에니라. 맹의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인가 묻자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어기지 않아야 한다.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맹손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인가를 묻기에 내가 어기지 않아야 한다 라고 대답하였노라. 번지가 말했다.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고 예로서 제사 지내는 것이다. 자, 이것으로 본문과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어와 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거는 이제 맹의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중손학이고 노나라의 대귀족으로 삼한의 성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맹의자 할 때 맹은 성이고 의는 시호죠. 그 다음에 자는 존칭입니다. 자, 효. 효는 공자의 중요한 사상으로 사람 됨과 정치의 근본이고, 이제 효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효순, 효양, 효경 등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효순, 순은 거스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단어는 이제 무의인데, 무의는 이제 주자의 경우에는 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 리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번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번지는 이름은 수이고, 이 사람은 조금 이제 늦게 들어온 제자여서 공문 3기 제자고 공자보다는 36살 어립니다. 이 사람의 특이한 이력은 이제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해서 공자에게 욕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자는 사대부들이 그런 육체 노동을 하는 거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번지라는 사람이 공자를 위해서 수레를 몰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번지가 이제 수레를 몰고 있을 때 수레에 타고 있던 공자가 얘기를 한 거죠. 저번에 맹손이 어떻게 하는 게 효냐고 물어봐서 내가 어기지 않는 거라고 답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맹손은 맹의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상으로 단어와 이제 문법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따로 해설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따로 해설은 하지 않겠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은, 이제 번지가 공자한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세세하게 얘기를 하시죠. 자,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실 때는 예로서 장사 지내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로서 제사 지낸다. 어떻게 효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공자가 말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살아계실 때, 두 번째는 돌아가신 직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이제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직후에는 장사를 잘 지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효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벗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상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토완역 누너집주 상하, 한문독해 기본 패턴, 사서독해 첩경, 요 책들은 전통문화연구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오류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